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운영교육, 운영인력 구성 및 비용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인력 구성을 내부 회사, 직원, 아니면 계약직, 외주업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인원수에 따라 현재 1차 가공, 그리고 이제 편한 작업, 비용 등을 각각으로 산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로 만들어서 인원, 계약직, 외주에 컨텐츠 가공, 변환 가공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 편하겠죠.